아비 씨가 무서울 땐 굉장히 발음이 좋아지네. 아까는 계속 어눌하게 얘기하더니 앞으로 못 나가겠네 진짜. 아 진짜 앞으로 못 나가겠네 진짜. 용기내 보자. 엄마 또 있어. 오른쪽에 또 계시잖아 또. 엄마 못자. 저 못자. 너무 무서워. 아무리 여름이라도. 누가 이상형 찾기래? 누가 이상형 찾게 이거? 얘네 술 먹고 하는 거예요? 누가 이상형 찾게 이거? 누가 걱정이래? 그냥 가봐. 아 간다 간다. 어 왜 그러세요? 아 진짜 너무하셨어. 아 진짜. 저 사람은 아야한데. 아 근데 이거 진짜 와. 어 넘어가? 넘어가 바로. 와 우리 분명 문 뒤에 뭐 있다고. 아 제발. 장신아야 여기 왜 나와요? 아 이거 어떻게 갑니까? 와 근데 이 와중에 된 사람 비하인은 어떡하냐? 아 이거 들어가자. 오 다리가 없어. 오 다리가 없어. 엄마 너무 무서워. 아 죄송해요. 어 죄송해요. 건드려 죄송해요. 엄마. 건드려 죄송해요. 엄마. 죄송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제 머리였어. 아니 잠시만 이게 지금 속옷이 안으로 들어갔어요. 이게 어 치마로 죄송해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어떡하냐. 지 아직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안 걱정 마. 이거 다 된 거 같아.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제 잘 맞춰서. 팔이 팔이 빠졌어. 죄송해요. 안 무서워 그냥 들어가. 아니 들어가면 좀 뭐 있지 않을까? 으아, 오 뭐예요 뭔데요? 아 뭔데요? 어머 아 진짜 무섭다 이거. 와 어떡하냐? 나가서 맞을래. 나가서. 아 여보세요? 옆에 있는 항아리 안에서 힘들어 적힌 쪽지를 꺼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. 항아리 안에 있는 편지요? 알겠어요. 너무 긴장했나? 한국말도 안 들려. 뭐래요? 그 항아리 안에 무슨 편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 편지를 들어가서 읽으면 되는데 그 편지를 내가 어떻게 꺼내야? 잠시만 이게 라이트 기능을 하잖아. 와 천재 사람. 잠시만 누가 겁쟁이? 이거 내 생각에 여기 아래 뭐 있어? 왜 아니야 없어? 없는 것 같은데 있어? 없어? 뭐? 엄마! 진짜! 진짜!